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벌써 1년이 됐는 모양입니다. 여러 그런 대통령을 이렇게 우리가 봤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한 1년 정도는 뭘 이렇게 특별하게 한 게 기억이 잘 나지 않고,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존재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참 좀 낮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예,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의 성과들이 이제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참 본인도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안 많겠습니까?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를 보게 되면은 한 가지 좀 특별한 점 가운데 장관들이 누군지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예, 보도도 안 되고, 이렇게 정치라는 것이 이제 말로 가지고 많이 하는 거지만 일종의 또 쇼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뭔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장관이 누군지 이런 게 역대 그 어떤 정부보다도 존재감이 참 낮은, 장관이 누군지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추경호 씨 정도 기억이 날까, 나머지는 누가 있는지도,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니까 다들 몸을 너무 많이 사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몸을 사린다는 이야기는 본인 스스로가 선택해서 몸을 사리는 것도 있겠지만 소위 현재 윤석열 정부의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장관들이 뭐 나대거나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는 거죠. 뭐 두 가지가 이제 적당하게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겠지만, 저는 그 특히 본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이제 뭐 리스크를 감당하거나 일을 열심히 그렇게 하면서 뭐 나중에 치르게 될 비용 같은 부분을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와닿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취임 1주년에 윤석열 대통령의 심경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논평하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판단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이런 심적 상태에 있는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거죠. 다만 취임 1주년을 맞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한테 이렇게 지시하는 것, 부탁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국정기조가 안 맞추면은 과감하게 인사조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역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왜들 그렇게 소극적으로 국정기조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자리를 버티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버티는 것을 그렇게 그냥 용인하느냐,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불만을 닮은 내용일 수도 있는 거죠. 뭐 여러분들 문재인 정권이 알박게 한 그런 인사들이 뭐 요소에 다 지금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권 1년이 지났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전혀 안 나오는 거죠. 그건 학습효과도 클 겁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권력이 바뀌게 되면은 그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감옥을 갈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나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을 거라고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장관들이 일체 안 움직이는 겁니다. 나중에 후안이 될 수 있는 일은 안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우려하고 그다음에 불만이 표출된 표현이 취임 1주년 사의 당부 이야기로 나온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장관들에게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머물돼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장관들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변화시켰는지 정확하게 국민에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하려면은 맞지 않는 사람들은 그만두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불만을 이야기한 겁니다. 안 움직이는 거죠 사람들이. 여기에는 더 명확하게 그게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습니다. 장관들은 더 확실하고 더 단호하게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라.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사의 무작정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달라. 이게 1주년의 대통령 당부 말씀입니다. 장관들이 단호하고 확실하게 자신감을 갖고 업무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정권에서 심었던 그런 인사들이 계속 뭐죠? 예.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뭐 버티고 하는 거죠. 그거를 장관들이 알아서 좀 설득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안 움직이는 겁니다. 과감한 인사 조치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무위원들이 좋은 게 좋은 것이란 식으로 건립을 잡지 못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한 건 잘한 대로 개선하고 잘못된 건 어떻게 고쳐야 될지 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한 것이다. 국무위원들이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관 된 사람들은 움직여야 될 인센티브가 없지 않습니까? 장관을 한 거고 가문의 영광이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뭡니까? 상을 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장관 시켜준 걸로 끝난 거죠. 그럼 6개월이 장관하든 1년이 장관하든 장관은 장관이니까. 저는 이 짧은 1주년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관들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당부 이걸 보면서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민을 내가 평소에 가졌던 생각하고 거의 비슷하구나. 장관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장관들이 왜 안 움직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 연유하는 바도 있겠죠. 그러나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 인간은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겁니다. 본인들은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정권이 바뀐 다음에 이런 감옥 가는 장관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움직이는 겁니다. 한번 장관이 됐으니까 안 움직인다고 자르면은 그러면 나가면 되는 거고 6개월 장관하든 1년 장관하든 2년 장관하든 장관은 가문의 영광이니까 한 건 한 거지 않습니까? 아무도 일을 안 하는 겁니다. 다들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윤석열의 고민인 겁니다. 윤석열의 심각한 고민이 뭡니까? 장관들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장관들이 왜 안 움직이겠냐? 장관들은 계산 안 하겠습니까? 2024년 총선이 어떻게 될지, 2027년도 대선이 어떻게 될 건지, 윤석열 정부하고 이런 비슷한 색깔의 정권이 유지가 될 건지, 아니면 정권이 교체가 될 건지, 본인들이 다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계산기 다 두들겨 보지 않겠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일 테니까. 정권이 바뀌었을 때 본인의 보호막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취임 후에 1년 동안 윤 대통령이 하는 행보를 보게 되면 아 저분도 퇴임 이후에 안전판이라는 부분을 무척 고민을 하시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장관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은 2024년 총선 결과하고 2027년도 대선 결과를 본인들이 짐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실시됐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입니다. 조작값이 있고 조작값은 여러분 알다시피 낙선시키고자 하는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몇 퍼센트를 훔쳐가지고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에게 이동하는 비율입니다. 여러분 울산 남구 나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기초위원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국민의힘 후보한테서 100장당 15장을 빼앗아가지고 옮긴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지만 이게 2024년 총선, 2027년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문정권에서 5번의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 조작이 조직적으로 행해졌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치하에서 실시됐던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그리고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도 대부분 다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7번 정도 사전투표 조작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미관계나 이런 부분에 성과를 올렸을지 모르겠지만 체제를 보존하는 가장 중요한 선거 문제에 대해서 일체의 언급도 없었고 일체의 변화도 없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이 결과표가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은 2024년 총선에서 일어날 일이고 202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일어날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관들이 다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장관들이 정권이 바뀌었을 때 본인들이 어떻게 자기를 보존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고민하는 거죠. 이런 것을 대통령이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서울법대나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알겠습니까? 이게 사진 보면 요즘에 좀 힘들긴 힘드신 것 같아요. 여기 다크서클 같은 게 생기고 하는 거 보니까. 잘 안 움직인다는 거죠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이. 최국정 기조에 안 맞추면 과감히 인사조치해라. 그렇게 하는데 누가 인사조치하겠습니까? 이때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데 본인이 감방 가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냥 제가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 총선 대선은 이 그래프를 하나 더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뭔 겁니까? 민주노총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울산 교육감 후보를 당선시키는 당선을 만드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2020년 울산 교육감 선거가 다 손을 댄 거 아닙니까? 5% 5% 5% 10% 5% 100장 가운데 5장을 훔친 데도 있고 울산 북구는 100장 가운데 10장을 훔친 거거든요. 2018년은 20% 정도 훔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대를 걸었던 것은 2023년도에도 35%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입니다. 이 표를 뭐죠? 예, 빼앗아가지고 이동 득표수를 증강 증가와 감소를 시킨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모두 다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선거를 여러분 장악한 세력들은 계속해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를 계속해서 만드는 겁니다. 선거가 대한민국 선거가 더불어민주당하고 민주노총에서 완전히 장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4월 5일 보궐선거가 명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예, 이게 뭡니까? 15% 울산 남구나의 15%를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켜주고 울산 광역시 교육감 후보의 35%를 조작해가지고 민주노총이 미는 후보를 당선시켜준 겁니다. 더불당하고 민주노총이 다 당선된 겁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선거를. 이제는 뭐 제가 심각하게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2024년 총선 후 2020년 대통령 선거는 시간이 흐르면 결과가 나와보겠지만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이렇게 다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장관들이 바보 천치가 아닐 거 아닙니까? 장관들이 다 알 건데 권력이 바뀌면 나는 어떻게 되지? 내가 뭐 인사조치하고 하면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서 뭐 이렇게 당부한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첫 단추를 잘 끼우셔야 되는데 뭐 본인이 흔히 안 알고 있겠습니까?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얼굴 보시게 되면은 다크서클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은 힘들다는 이야기죠. 제가 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고 아주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4월 5일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선거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적표 하나만 보면은 모든 것은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해결을 못한 상태에서 1년이 온 겁니다. 2년, 3년, 4년 가도 본인은 지금 본인 내가 볼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보게 되면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본인도 고충을 앞으로 당하겠죠. 퇴임 이후에.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뭐 결국은 사업하는 사람들 그렇고 모두가 다 상황 판단을 오판하게 되면 비용을 치르지 않습니까? 본인뿐만 아니고 국민들이. 뭐 이게 이름 더 극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모든 선거를 다 이렇게 사전투표를 만져가지고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키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는 후보를 낙선시키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선거 데이터를 밝혀가지고 이렇게 상세하게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가르쳐줘도 결국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의지가 없으면은 해결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도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할 의지가 없으면 대책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나 뭐
유감스럽게도 세상사를 관통하는 그런 원칙이라는 것은 타이밍, 시점을 놓치게 되면 뭐 그런 기회는 영원히 없는 거죠. 계속해서 장관들은 안 움직일 겁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업소하고 여러분들 뭐죠? 예, 뭐 쾅쾅 치더라도 안 움직이죠. 인센티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경제학의 원칙 가운데 인센티브 매터스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 사람들은 안 움직입니다. 이 선거가 다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 선거 문제를 뭐 국민들이 직접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자기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도둑놈들 시리즈가 많이 일으켜져서 야, 참정권을 이렇게 뺏겨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국민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좀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몇 권 정도 더 구매하셔가지고 주변에 여러분들 중간 라인에 있는 분들을 설득하는데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요청을 하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선거 무너지면은 참 어렵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지금 그 전세 사기나 이런 걸 보면서 김남국의 이런 코인 투자의 정체가 다 밝혀진 걸 보면서 그게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여러분께서 힘을 좀 더해 주셔가지고 나라를 살리는 길에 응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